둘, 셋! 윙마미스! 안녕하세요, 픽시입니다! 여러분도 오늘 뭘 하러 오셨나요? 일단 휴대폰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저 의자는 뭐예요? 지금부터 본캐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문회? 청문회? 익명이니까 여러분들 가감 없이 멤버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뒤에서 보는 거 아니야? 익명 보장 맞죠? 청소를 제일 안 하는 멤버는? 난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.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떡해, 나 떨려. 청소를 제일 안 하는 멤버는? 두구. 가정시 앞. 아, 누가 우리 가정이 혹시 몇 표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? 가정시가 세 표를 얻으셨습니다. 아이고야. 할 말이 없습니다. 할 말이 없기는요?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? 저 원래 깨끗한 사람인데 저희가 숙소를 이사를 했는데 제가 있는 방이 가장 조그만한 방이에요.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고 네. 저희 방도 만만치 않아요. 저희가 근데 방이 좁아서 거실을 내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거실도 옷걸... 죄송합니다.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. 아 근데 또 다정이는 치우자고 하면 또 잘 치워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. 멤버 중 한 명이 아기가 된다면 육아 난이도 최상일 것 같은 멤버는? 아 어렵다. 근데 이거는 뽑혀서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재밌어. 기분 나쁘지 않았지? 네. 적은 표부터 발표드릴게요. 일단 디아 씨 한 표, 노라 씨가 두 표, 대망의 세 표는 엘라 씨입니다. 저는 저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 스스로를 안다. 제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저 같은 딸이 나온다.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제 남편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떤 부분 때문에? 일단은 언니가 굉장히 텐션이 높을 때 정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. 지구 부셔, 우주 부셔거든요. 호기심도 많아가지고. 맞아, 호기심이 진짜 많아서 이거 뭐야? 저거 뭐야? 약간 이런 자기 궁금한 꼭 해봐야 돼. 맞아요. 아 이걸로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해본다든지. 힘들게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다섯 멤버에게 한마디 해준다고. 잠깐만요 이거. 혹시 엄마들? 엘라야. 그래. 어서 말해봐라. 저의 호기심 그리고 저의 모든 텐션들 받아주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. 그래 잘 오고오고. 예. 네, 앞으로도 좀 잘 오고오고 부탁드리고요. 잘 지내봐요. 엄마들 사랑해요. 멤버들 중 가장 짠순이인 아! 나 바로 생각. 압도적인 효과 나왔네요. 이아 씨가 한 표를 받았고요. 저는 왜 자꾸 누구야 하면 나? 엘라 씨가 무려 다섯 표. 오늘 또 말인가요, 저? 저 그냥 여기 앉아있을까 봐요. 여기서 투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이유를 듣고 싶네요. 저희 멤버가 짠순이이고 그런 멤버는 없고 오늘 굳이 불필요한 데 쓰지 않는다는 의미. 나 서운한 거 있다. 엘라 언니가 생일날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. 야! 나도. 나도다. 나는 해줬는데. 나도야. 제가 사실 좀 생일 같은 걸 좀 잘 못 챙겨요. 뭔가 축하한다 말이나 이런 건 하는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약간 챙겨주거나 이런 걸 생일을 잘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긴 해요. 제가 실제로. 이건 제가 미안합니다. 이건 조금 할 말이 없네요. 다음에 기대할게요. 우리 곧 생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. 부담을 주시네요 또. 예. 알겠습니다. 한번 털털. 멤버 중 거울을 많이 이것도 뭐 1초 만에 그냥 지금 다정이만 폰을 못 내려놓고 있어. 내가 아직 못 골라가지고 한 표씩 받으신 분이 두 분 되세요. 이아 씨와 수아 씨. 대망의 대표는 다정 씨. 자꾸 찝찝하게 한 표씩 막 누구야 자꾸 해명할 기회도 없고 더 억울하겠다. 대놓고 해. 솔직히 인정. 두 손 두 발.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다정이가 그만큼 예뻐요. 맞아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거울을 볼 맛이 나는 얼굴이에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도 다정이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오 재밌겠다. 오 예쁘다.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느 날 진짜 마음에 든다. 그런 날은 오 좀 괜찮은데? 하는 날도 있고요. 거울도 거울인데 셀카도 진짜 많이 찍거든요. 내가 연습실 딱 들어갔는데 엎드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거울 셀카 찍. 셀카를 잘 찍는 좀 팁이 있어요? 카메라를 좀 위에 두고 이런 각도로 저 어깨 이 어깨가 포인트예요. 손으로 뭔가 맞아 약간 뒤에 뭔가를 아 이런 거 아 그래 멤버 중
제일 눈물이 많은 멤버는? 여기서 나 몇 표 나올 것 같다. 세표 씨 9표 맞죠? 오, 드디어 받았어. 엘라 씨가 3표로 가장 많이 받았어. 진짜? 근데 여기서 디아 씨가 한 표를 받았어. 누가 계속 뽑나봐. 누구야? 걸렸으면 좋겠나봐. 이거는 디아 씨가 나와서 전반적인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질문이 뭐였죠? 제가 한 표씩 받았던 청소를 제일 안 하고 누가 나이가 제일 높으며 제일 짠순인데 거울 많이 보고 눈물이 많습니다. 일단은 청소를 안 한다. 저도 다정 양과 동일한 이유로 청소할 게 맞나? 그러고 일단 짠순이 조금 전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. 나는 근데 저 서운한 게 있어요. 그래도 애들이 막 생일 선물 못 받았다 했을 때 제 생일 때 영화도 사주고 이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서로 뽑았잖아. 네? 야 그러네. 약간 너 할 말 없네. 야 화해해. 노력하고 발전하는 디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 중 가장 지각을 많이 하는 지각? 언니 다시 저로 가요. 이거 실명 아니야? 분명 말한 적 없는데 실명? 최초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. 엘라 씨 아 제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. 저 자리 안 옮긴다고요. 아 잠이 정말 좀 많이 많아요. 깨는 걸 잘 못해요. 아 잠에서 깨는 걸 잘 못해요. 얼마 전에 샛별이가 화냈어요 저한테. 언니 알람 좀 끄라고. 아 맞아. 거의 2시간 동안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엘라 언니 알람 좀 이랬는데 엘라 언니 그럼 가장 그 잠이 없거나 일찍 일어나는 건? 샛별이요. 근데 그럼 너랑 나랑 같은 방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극과 극이네요. 픽시맘들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때도 길을 열어놓을게요. 더 나은 엘라가 되겠습니다. 첫인상과 지금이 가장 다른 면? 어려워. 이건 좀 누구일지 가늠이 안 돼. 이번에 굉장히 고루표가 나왔습니다. 가정 씨 한 표, 수아 씨 한 표, 엘라 씨가 한 표, 샛별을 받은 분은 디아 씨입니다. 멤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나는 아 유정아 로라 씨 말해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서 픽시의 입장으로서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씀. 그러니까 저는 아, 저는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나야 돼. 처음 봤을 때는 살짝 서로 낯가리는 게 있었었기 때문에 서로 경계? 어? 느낌은 아니지만 낯가렸다? 낯가림 때문에 서로 조금 경계를 하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성격과 다르게 너무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고 웃음도 진짜 많고 눈물도 막 아 이거 내가 뽑은 거 아니다 알지? 사실은 제가 유일하게 이제 유정이한테 좀 낯을 안 가렸다 생각을 했거든요. 진짜? 아니 그게 있어요. 저 처음 왔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쪼르륵 나왔는데 갑자기 뒷걸음을 치려요. 아 그때 키가 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오. 이래서 저는 처음에 아 경계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키의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 조금 뒤로 갔을 뿐. 나머지 두 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아니 그 이제 처음 봤을 때 슬슬 불어야지. 겉으로 보면 되게 뭔가 시크하고 좀 차갑고 약간 서울 여자 그렇게 좀 보이잖아요. 친해지고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. 뭔지 알죠? 알죠. 사투리를 안 쓸 것 같은데. 저는 창원이고 부산이에요. 그럼 두 분이서 대화하실 때 사투리를 아, 좀 장난이 아닌 건 장난이 아니에요. 아, 뭐 지금 해볼까요? 하이 큐. 아니 뭐 언니 그 있으니까 뭐 어때요? 부끄럽다. 부끄러워요? 네가 내 뽑을지 몰랐거든. 당연히 언니지. 약간 이런 느낌. 멤버 중 아,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정영진 같은 멤버지. 이건 자기 뽑지 말자. 설마 자기 자기 뽑았나 보다. 아 뭐야 나 아니야. 디아 씨 한 표 받으셨고요. 자 샛별 씨 두 표고요. 세 표는 수아 씨가 받았어요. 오 감동이다 드디어. 것 같아요. 같이 도와주는 일이 많아요.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느낌? 이제 그거를 굉장히 수아가 잘 하거든요. 막내지만 굉장히 언니 같은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어른스럽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보면 아, 저 친구 참 괜찮다.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네요 지금. 어린 나이에 갑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연습 시작하고 데뷔를 하게 된 건데 그 중간에 껴서 같이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 본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인간적인 솔직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. 각자 멤버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주셨는데 어떠셨나요? 이제 오늘을 계기로 또 멤버들끼리 더 돈독해질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자리. 제 자신을 한 번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. 저도요.
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.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. 네, 이렇게 본캐 청문회 해가지고 서로를 더 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아주 서로를 잘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더 자세히 픽시를 알고 싶다면 저희 픽시에 많은 많은 영상들도 있으니까 사랑해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윙마윙 픽시였습니다. 안녕!